쉽게 말해서 컴퓨터에게 보는 법을 가르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고 빠르게 두 개의 이미지를 매칭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용되는 기술이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교수 현동훈입니다. 네, 저는 원래 순수수학의 한 분야인 대수기학을 연구해 왔는데요. 대수기학의 많은 기법들이 응용이 되는 컴퓨터 비전이라는 분야를 요새는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은 쉽게 말해서 컴퓨터에게 보는 법을 가르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3차원 영상 재구성이라는 것을 저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3차원 영상 재구성은 대상을 2개 이상의 각도에서 관찰한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대상의 3차원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인공지능이 성공적으로 3차원 영상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이미지를 매칭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정확하고 빠르게 두 개의 이미지를 매칭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용되는 기술이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은 수학의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이 쓰일 수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기하학과 대수학의 지식과 감이 십분 활용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컴퓨터를 실제로 다루고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컴퓨터와 수학을 함께 공부할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또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통계학도 함께 공부할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